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 안녕하세요. 어반 일렉트로 밴드 뉴스입니다. 와우. 아, 네, 뉴스 점 플레이 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네. 랜이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준비되어 있다고. 맞아요. 저는 기대를 엄청 했습니다. 네. 얼핏 듣기로는 테이스트. 테이스트라는 소재로 평범한 하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추측해볼까요? 추측해봅시다. 테이스트라고 하면. 뭐, 그냥 먹을 거 먹었겠지. 아니, 음식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저는 랜이 그렇게 뭐 여기 설명은 네. 평범한이라 되어 있지만 저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요, 저도요, 저도요. 저는 매운맛, 인생에서 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운맛, 뭐 달콤한 맛, 시원한 맛. 네. 안 돼요.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다 네. 보여줄 그럼 입맛을 절대 까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사실 네. 민기한테 들어버렸어요. 먼저 아 그래 시작 전에 샵에서 네가 말했잖아 그냥 너가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나도 대답을 모르게 대답해버렸어. 대답을 해버 그래가지고 레나 너 뭐 했냐 그래서 알아라 했어 했어 그러더라고. 배꼽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좋아요. 나 뭐, 알아. 음료수 뭐 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술은 뭐 아실 맛 술맛? 술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자, 민기가는 진짜 재밌어야 돼. 왜냐면 오늘 민기 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재미없을 거예요. 재밌어야지. 아유, 재밌을 거야. 거의 랜 특집 느낌인데 그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랜 특집 기대하지 말고 한번 보시죠. 네 아마 처음보다 좀 놀랄 수 먹방이네. 아니 처음보다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저거 마라탕인가? 아니 허거 허거네. 오 뭐야? 새로 이사한 집인가요? 맞아요. 민기야 네? 왜 타임랩스를 찍었어? 몰라 나 몰랐어 내가 타임랩스를 찍고 있는지. 대박. 뭐라고 아니, 하는 거야? 몰라. 야 설마 쭉 이런 건 아니지? 자자자 아,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아니지. 처음부터. 이렇게 찍었다고 계속? 아니, 계속은 처음부터. 아닌데 그거를 주네. 계속은 아닌데 아니 내가 진짜 제가 고프로로 찍었어요. 근데 그걸 작동법 몰라가지고 그냥 딱 하니까 그게 가더라고. 이제 녹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그래 했는데 이렇게 찍힐 줄 민기가 거지. 아 설정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나 민기가 여기서 원래 어떤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지 지금 말씀해 맞아, 주세요. 우리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저 지금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나와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저때 저 말투 그대로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달 앱을 그럼... 켜가지고 아~ 맛있는 걸 시켜보려고 합니다. 메뉴 고르는 중이구나. 메뉴 고르는 중이야. 근데 정말 네. 좋은 거는 네. 시작부터 평범하진 않다. 평범하진 않았어. 너무 좋아. 평범하진 않았어. 실수도 있긴 하지만 민기라서 이 실수가 굉장히 귀엽고 네. 굉장히 특별하네요. 아, 설마 궁금한 거 있어요. 설마 또 이러진 않겠지. 일단 보자 우리. 그 베개 어디서 산 거야? 아 저 베개 선물 받은 거. 캔들. 캔들 소개해주고. 그냥 이제 밥 먹기 전이니까. 너 타임랩스 켜놓고 뭘 많은 걸 했네. 진짜 아쉽다. 저거는 아쉽다. 마사지건. 그러니까 아쉽다. 마사지 한번 좀 해보자. 아 시원하다. 아 두피도 해줘야 돼요. 아 시원해요. 아 너무 시원했어요. 와 너무 시원한데 어깨도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시원하다. 자 이제 네 이 베개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거는 마이클 잭슨 치아와 콜라보레이션. 이것도 마사지. 이제 마사지 기계입니다. 이것도 마사지 기계입니다. 기계 몇 개 있는 거야? 저거는 목 도수 치료 기계예요. 자 이제 배달이 안 와가지고 저 때가 30분, 40분 됐어요. 처음 들었어 민기 목소리. 와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정말 자막대로 드디어 조우했다. 맞아요. 이 유시점을 통해서 한번 혼밥 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먹으러 갈 메뉴는 바로 야. 아, 맞네. 와, 근데 혼자 호거를 먹는다? 오. 아, 근데 좀 진짜 민망했어. 왜냐면 이거 내 첫 도전이었으니까. 아. 근데 원래 민기가 혼밥을 좀 굉장히 잘해요. 잘하긴 민여, 해요. 솔직히 민현이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 최근에는 어디 식당 가서 혼밥 잘 안 했어. 왜냐면 아, 진짜 그 이유가 있어. 이제 세 명이 먼저 나갔잖아요. 숙소 네. 생활을 할 때. 네. 세 명이 먼저 나오고 나랑 이제 민기랑 둘이 있을 때 네. 나랑 거의 한 달 동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두 번, 세 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다 나가서 먹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유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날 그 시간대 먹고 싶은 게 달라. 맞아, 먹고 싶은 것도 맞아, 다르고 맞아. 나는 이제 시켜 먹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었고 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뭔가 주변에 조금 있는 식당들을 네. 찾아먹는 걸 좋아하는 애였는데 얘는 뭐 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집 근처에 가지고 많이 찾아봤는 내가 봤을 때는 뉴이스트 중에서는 1등이지 않나. 그런가? 멋있다. 미연이도 좀 잘하잖아. 나 근데 최근에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식당 가서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부끄러운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가게 돼 혼자 식당. 아, 그냥. 그래도 나 뭐 한 번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것까지 먹어봤다 혼자서. 이것까지? 삼겹살? 저런 건 없지. 삼겹살? 뭐 허거나 삼겹살 있어? 삼겹살 혼자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뭔가 1인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런 집이었지. 아니 그냥 고깃집인데. 아 일반 그냥? 아 그 2인분 시켜서 오케이. 먹는 거지. 민기가 이기고 싶은 거였어. 내가 지금 맞아. 내가 지금 했다. 끝판왕을 요구했어. 민현아 빨리 져줘. 내가 혼밥의 끝판왕을 거기는 혼자 먹을 수 있게 잘 되었던 것 같아. 맞지? 아, 네가 먹었던 누구나, 데는? 누구나 와가지고 아, 편하게 먹을 그래. 수 있게. 그래! 1인 테이블에 맞지? 그러니까 아 진짜? 그냥 화로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아, 뭔지 알지? 그거 볼게요. 야 민기는 대단하다. 허거를 혼자 먹고. 진짜. 됐어 이제? 그 큰 냄비에 있는 거를. 그랬어요? 네. 허거집 도착했습니다. 그 책은 내 거죠. 아 맞아요. 잠깐만. 자 방금 봤는데 네. 아 맞네. 아 이 전에 저랑 민기가 술 먹은 날 있거든요? 맞아요. 먹고 내 패딩 챙겨갔어요. 네. 입었네 여기서. 미안해. 나 까먹고 저걸. 있었네. 미안하다. 아 형 패딩이야? 어. 미안하다 형. 아니 허거집 가면은 이제 또 막 고기 냄새를 배기니까. 그러지. 내 거보다는 형께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여기서 들킬 줄은 몰랐다 형.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죠. 아, 난 지금까지 까먹고 있었어. 맞아요. 생각도 못했어. 미안하지만 그거 항상 식당 갈 때마다 잘 입고 다니는 거. 허거집에 아론역 공항이 대박이다 진짜.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지금. 허거가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배요. 많이 배요. 일단 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구나. 고맙게 됐네요. 샤브샤브에도 스키야키에도 허거에도 빠질 수 없는 땅콩 소스. 우! 저 이제 딱 먹기 전에 저 한 입. 아, 저게 너무 좋아 진짜. 저는 무조건 술은 나중에. 아~ 일단 음식을 먼저 하고. 아로는 나는... 술만 시키잖아 들어가서. 아로 형은 술만 시켜요. 어, 음식 필요 없지. 아로 형은 진짜 술만 시켜요. 어 근데 나 술 먹으면 안주 잘 안 먹지. 안주 잘 안 먹어. 안 먹어. 안주 진짜 안 먹어. 그래서 그 아론 형 술 버릇이 과자랑 이런 거를 막 이만큼 아~ 사와요. 햄버거랑 자기가 다 못 먹는데. 맞아. 우리가 잘 먹었지 뭐. 이제 민기가 야 왜 이렇게 소심하게 먹냐? 잘하네 혼자서도. 근데 불 탔어? 아 옛날에 탔어. 민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저런 거 다 해주고 막 그랬어야 됐는데. 민기는 우리랑 있을 땐 고기도 안 굽지. 에이 안 굽잖아 너. 진짜. 네, 근데 제가 굽고 싶어도 고기 진짜 못 구워요. 맞아 그래서 맨날 우리가 다 뺐죠 민기가. 일단 바베큐는 제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바베큐는. 맞아. 아, 이게 맛있게 먹으려면. 불판에 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바베큐는 진짜. 오 맛있겠다. 고기 한 판만 더 주시면 어때 어때? 아주 좋았지. 와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맛있었어. 진짜 홍탕밖에 안 먹네. 그 백탕에 그 야채 봐봐. 그 배추 안 움직. 어. 아 어, 뭐야? 계란 볶음밥을 안 먹었어? 아 저게 찍다가 배터리가 나갔어. 특별하다 특별해. 야 걔 먹었지? 다 먹었지. 그지? 먹방까지 먹었어? 먹방은 안 먹었어. 아니 먹방이 좀 짧아가지고. 아쉽다. 약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돼 있네. 후드에. 맞아. 뭔지 알지? 나 여기 진짜. 네 맞아. 커피 보니까 생각난 건데 요새 네. 민기 중에 제일 웃겼던 거. 어떤 거요? 우리 커피 마시자고 했을 때. 네. 민기가 아 나 카페인 못 먹어. 난 라떼로. 아 제가 그랬었어요? 아메리카노 먹어라고 했는데 네가 아 나 카페인 때문에 못 먹어 하는데 라떼를.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그 얘기 했었지. 맞아. 근데 제가 KBS에서 그러니까 맞아. 그 아메리카노 먹으면 진짜 이게 두근거려. 뭔가 라떼는?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니까 좀 희석이 된다. 샷은 근데 똑같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아마 카페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카페인 함량은 비슷할걸요? 똑같이. 네. 샷은 똑같은 데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구나. 야 그게 너무 웃기더라. 또 물로 희석이 되냐, 우유로 희석이 되냐인데. 맞아. 맛있냐, 맛 없냐. 어 그거지. 쓰냐 안 쓰냐? 그쵸. 쓰냐 안 쓰냐. 자 다시 볼게요. 끝. 아 생머리 너무 부러워.
아 저는 생머리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한 거 왜 이렇게 아, 좋겠다. 왜냐면 평소에 너무 직모니까 살짝 관리가 안 돼서 초가집 같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곱슬 머리로 안 살아봤지. 길면은 관리가 안 되는 건 어떤 머리 곱슬이나 반곱슬이나 생머리나 다 똑같아. 맞아. 어. 그 맞아. 약간 스타일이 달랄 뿐이야. 이제 마지막 인사인가요? 맞아요. 기대했는데 무슨 앞에는 타임랩스로 찍질 않나 밥 먹다가 배터리 없어서.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평범하진 않다. 아 평범하진 않았어. 끝. 별거 뭐, 없죠? 아니요 뭐 재밌었어요. 역시 민기 답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좋은데요? 어쨌든 혼밥 네. 챌린지를 한 건데. 네. 혹시 뭐 브이로그 궁금했던 거 있어요, 민기? 아 뭐가 있겠습니까? 궁금한 게. 그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어떤 거요? 비하인드를 듣고. 어떤 아까 허거집에 입고 갔던 패딩은 혹시 아르냥을 돌려주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셨나요? 아니요. 오. 얘는 돌려줄 생각도 없어 지금. 그래서 언제 돌려줄 생각이에요? 내년 겨울? 아. 식당용으로 언제 꼭. 가져갔어요 도대체? 저 술 먹고 가져갔대. 새해 때. 새해쯤에 가져갔던 거 같아요. 술 먹고? 근데 나도 빌려준 거 까먹고 있었어. 아. 지금 영상 보고 알았어. 근데 거예요? 형 까먹은 거면 형도 이거 실수 문제야. 패딩이 아니라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안 착해 아, 그건 맞아. 근데 아, 도대체 제 패딩을 빌려왔어야 되는데 아론 형 집에 옷을 어떻게 입고 갔길래 아론 형이 패딩을 입고 가라고 할 정도로 입고 갔는데 얘 패딩 안 입고 왔더라고. 아 맞아 그때 뭐 입고 왔었지 나? 1월이었으면 엄청 추웠을 텐데 맨투맨에 그냥 막 그냥 맞아 대충 그런 막 잠바 그런 거 하나 너무 추웠구나 감기 걸려 그런 거 갔었던 거 감기 걸려 질문이 몇 개 있어서 네. 좀 해보자면 오케이 네. 렌의 집에 집들이를 간다면 네 렌의 취향 저격 집들이 선물을 뭐로 해갈 것인지. 아, 뭘? 어, 나는 이거 뭐가 좋을까요? 집들이 선물. 이거 화이트보드에 좀 적어볼게요. 저는 금수저 세트. 일단은 민기가 지금 브이로그를 보니까 집에 금색깔 물건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이제 금수저 세트 좋은 걸로 나 선물을 해서. 네, 그거 좋은데? 그쵸? 진짜. 네. 저도 썼으니까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식물. 오, 식물 좋죠. 식물도 좋죠. 네, 왜냐면 민기가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네. 눈 감기 전까지 네. 민기가 식물을 네. 키우는 걸 성공하는 걸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오, 아 나 항상 그래. 맞아요. 식물 왜 나 물을 많이 주나 봐. 맞아, 그것도 중요해. 많이 주면 그것도 돼. 중요해. 그러니까. 바로 썼으니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소주 한 짝. 소주 한 짝이면 한 짝. 형. 30병인데. 아니 형 그거는 어떤 브랜드? 어떤 브랜드? 뭐 많잖아. 저는 이제 참이슬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처음처럼 좋아하니까 처음처럼 또 이제 민기집이니까 처음처럼으로. 네. 네. 좋습니다. 민기처럼으로 그거. 저는 식용금을 선물로 해서 네? 식용 먹는 금? 네, 아 있죠 있죠 진짜? 식용금 해가지고 우와. 그 소주 그렇게까지 혼소주 할 때 네. 뿌려 먹으라고 하나씩 아 조금 타고 조금 민기 그거 안 먹고 전시해 놓을 것 같은데 사치 있게 먹으라고 전시해놔야지 식용금 그거 어떻게 뿌려 먹어 근데 금 먹으면 뭔 맛이지? 아무 맛 안 날걸? 아무 맛 안 날 것 같아 뭐 맛이었던 것 같아 저는 제가 아니 너는 아니지 아니 너는 아니지 왜 그래 왜 네가 네 선물을 줘 아니 아까 종현이가 와 또 얘 또, 지금 멤버들한테 우리한테 받고 싶은 거 우리한테 받고 싶은 거 썼어 우리 눈치 주는 거야 한 보자 눈치 주는 게 아니라 다이슨 공기청정기랑 청소기 제가 사간다고 한 거예요 아 지금 멤버한테 눈치를 주는 거야 아니 제가 사간다고 한 거예요 받고 싶다 신상 받고 싶다 그래 내가 사간다 자 요즘 이건... 좋아하는 최애 디저트나 스낵을 알려줄 수 있나요? 아! 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나오네 아까 말... 저기 과자 먹던데? 역시 저기서? 먹는 거는 또 야채 타임? 야채만 찍어서? 아 야채 타임을 제가 원래 네. 그 초등학생 때도 진짜 좋아했는데 그치 맛있었지 근데 이게 좀 단종이 됐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어 다시 나왔지 근데 근데 다시 이게 팔아야지. 다시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에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할? 그 야채 타임에 네. 케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그 케첩하고 응. 그 일반 냉장고에 있는 다르지. 그 케첩하고 찍어 먹는 맛이 달라. 그래. 뜯어 가지고 하는 게 더 뭔가 새콤달콤하고. 근데 뜯어서 먹는 그 야채 저 타임. 과자 안에 들어가 있는 케첩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과자.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멤버들 각자 최근에 새로 생긴 취미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네요. 각자 최근에 새로 생긴 취미. 저는 먹는데, 나 요즘에 요리해서 먹습니다.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장주의 발전이다. 진짜. 제가 일주일에 배달 음식을 한 두세 번을 시켜 먹었어요, 요즘에. 내가 두세 번이면 적은 거 아니야? 나머지 끼는 나머지 끼는 촬영하면서 아니요, 촬영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집밥해서 먹거나 그럼 적은 거지, 굉장히. 네, 뭐 만들어 먹거나 일주일에 적어도 14번은 먹을 텐데, 밥을.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만든 것 중에? 저는 스팸 계란빵이라고. 스팸 계란빵? 스팸 계란빵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토스트가 출발한 거예요? 아니, 아니, 이제 유튜브에 레시피 같은 게 다 나오는데 그 팬케이크 가루랑 그 반죽을 이렇게 조금 해요. 그다음에 빵도 만들어? 이제 오븐기가 있으니까 그냥 야, 근데 그냥 먹으면 된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스팸은 좀 큰 거 있잖아, 이만한 거. 그거를 가루로 놓은 다음에 안에 구멍을 이렇게 파요, 밑에 안 뚫리게. 그다음에 달걀을 그 넣어서? 구멍 안에 반죽을 진짜 계란빵 모양처럼 반죽을 반 정도 넣고 그 위에 계란 하나를 이렇게 푼 다음에 노른자를 십자가 모양으로 칼질을 해주고 오븐에 한 15분? 200도에서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오븐까지 있어? 아, 네. 맛있겠네. 그 계란빵이 완성이 돼요. 신기하네. 아, 제가 맛있겠는데? 매운 좀 스팸을 사용을 했는데 네. 매운 스팸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네. 맛있겠네. 근데 종현이 만들어 먹는 음식도 너랑 어울린다. 호떡도 만들어 먹고. 아, 호떡 믹스로? 네, 호떡 믹스. 알지, 알지. 네. 알지, 알지. 팬케이크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저는 사실 지금 취미를 할 시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바빠서 연습을 진짜 매일 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또 네,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얘기 됐... 해도 돼. 내일 이제 맞아, 내일 첫 곡이에요. 파이팅! 뭐 그래도 앞에 두 개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네. 또 그 세 번째는 근데 또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2인극이다 보니까 인력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맞아요. 민현이는 네. 어제 제가 한 리허설 영상 조금 봤거든요. 아까 차에서 오면서 보여주더라고. 네. 어땠어? 쉽지 않겠더라. 이 대사도 많고 그리고 내가 우리가 또 렌 그 헤드윅을 보고 왔잖아요. 2인극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부담이 그쵸. 되고 힘들까라는 걸 아니까 진짜 고생 많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민기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야, 너무 힘들겠는데 너 혼자 맞아요. 이걸 다 이렇게 채우려면? 너 하게 될 줄 몰랐지. 몰랐지.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맞아. 응원인데? 다음 질문 볼게요. 이거는 다섯 명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렌 멤버 렌은 멤버들 시점에서 토끼, 고양이, 다람쥐 중 무엇이다? 그림 우리 멤버별 거예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민기가 고양이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저 고양이라고. 네, 왜냐면. 토끼 그리기 너무 어렵고 다람쥐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네. 그 이제 러브들이 가끔 호랑이 그려주세요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그 무늬만 빼면 고양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역시 너무 잘해. 고양이 아니야? 데코 나와서 너무 좋아. 저는 이제 토끼를 그렸는데 아, 잘 그리네. 이제 민기의 문신과 민기의 문신과 이제 민기의 힘 안 준 배를 좀 표현해봤습니다. 아, 굳이 근데 종현이가 그린 토끼는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이제 볼도 이제 과자를 이제 먹고 있는 거지. 저는 고양이. 고양이. 허거 먹는 고양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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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브이로그를 보니까 왜왜왜왜왜왜왜야 이거 싸움하러 갈 것 같아. 젓가락 이거 네. 젓가락이야. 근데 네. 왜냐면 이 렌 시점을 보니까 네. 뭔가 고양이처럼 혼자서도 뭘 이렇게 잘 하고 용용용 그냥 혼자서 계속 말도 잘 하고 네. 잘 뭘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양이라서, 고양이 네. 감사합니다. 아 대망의 아로니아 진짜 파마한 토끼. 오, 잘했다. 봐봐 형. 궁금한 게 민기 왜 아이라인을 왜 이렇게 진하게 그렸어? 원래 맨날 이렇게 아니 원래 평소에 무대할 때 진하게 하니까. 아, 아론 형 거 진짜. 아, 저 아이라인 진짜 좋네요. 자, 이번에 또 뉴이스트에게 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각자 본인이 멤버들 중 가장 막내였다면 어떤 형 말을 제일 잘 들었을지 알려주세요. 내가 막내였으면 어떤 형 말을 제일 잘 들었을지. 나 솔직하게 적어야겠다. 되게 솔직하게.
어떤 형 말을 제일 잘 들었을지. 어, 저는 먼저 할게요. 아니, 저는 민현이 형의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이유가 간단합니다. 네, 되게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정직하면서 뭔가 그 제대로 된 틀 안에 있는 네. 뭔가 나를 잘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네. 민현이 형이 좋아요. 오~ 네, 좋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요, 게 좋죠. 맞아요. 네, 민현이 형이 동생들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네. 잘 잘해 동생들한테 잘해줄 것 같.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약간 별개. 민기가 동생들한테 진짜 네. 잘해줘. 잘해줄 것 같아. 민기는 잘해주게. 동생들이랑 그냥 친구처럼 지내더라. 맞아, 동생들 나 엄청 인기 많아. 나 세븐틴들이 엄청 좋아해. 아 진짜? 네. 오 의외다. 아 저도 민현 했는데요. 왜냐면 몰라요. 그냥 이게 되게 상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따를 것 같아. 그래, 네. 동생아. 고마워요, 형. 그래. 저는 네. 종현이 형아. 오! 그냥 종현이 평소에도 잘 챙겨주니까. 네. 네,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저는. 고맙습니다. 백호는? 나 렌. 오! 렌이요? 렌 형. 웬일이죠? 아, 뭔가 분위기상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분위기상. 렌의 특집이니까. 저도 분위기상 백호를 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떨 것 같아요? 하여튼 나의 연인이 다른 이성과 그렇게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좋냐 싫냐 그거지. 이해할 수 있다 뭐. 없다. 나는 브이라이브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나는 저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근데 상관 있네. 여자친구든 그 뭐 친구든 이 젓가락이 닿는 게 싫으면 안 된다. 나는 다 좀 좀 지저분할 수 있는. 닿았는데 갑자기 스파크가 튀어.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아, 뭐 보통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오늘 좀 냉정하네. 갑작스러운 튈 수도 있잖아.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새로 젓가락을 주세요 할 수 없잖아. 아. 쓰던 걸로 이렇게 할 텐데. 그럼 그 젓가락 앞 부분이 닿는 게 나는 싫어. 아. 그래서 나는 청결하지 못해서. 뭐 나는 그냥 내가 먼저 떼겠다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상황이면 그냥 내가 이렇게 빨리 후딱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걸 해주는 그러니까, 게 아니 그, 아니 근데 싫지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상황이 나타났어 근데 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싫다 좋다 그냥 봐야 돼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나는 그냥 남사친한테 그냥 두 개 먹어 할 것 같아 그냥 아론 형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두 개 먹어 저도 치킨들어 먹어라 얘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밥 위에 얹어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아아 이래 정확한 사유가 있네 종현이는 나는 딱 그냥 밥 위에 얹어줄 수 있는 건 부모님 선에서까지다 아 근데 맞네 밥 밥에 얹어주면 안 될 것 같다 떼주는 거는 이해한다 그래서 저거는 저는 이해한답니다 레는 저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늘의 기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민기가 기분 오늘의 기분에 지금 오늘. 오늘의 기분이라면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야? 뭐지?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골라 봐요. 알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대표를 한번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해서 대표를 한번 얘기합시다 기다리. 아니면 그냥 비닐장갑을 끼고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손으로 이렇게 떼서 먹으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챙겨가서 네 자기 그릇에 딱 넣고 손으로 떼면 되잖아 오 굳이 왜 맞네. 다른 사람 여자친구한테 그런 걸 바라냐 바라는 거 아니겠지만 그 뭐야 아 모르겠어 근데 얘기 좀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그런 상황에 깻잎장아찌 하나 정도 반찬이 없다고 해서 밥을 못 먹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깻잎 장아찌를 빼버리는 건 어떨까? 근데 이게 다 본인만의 좋아요. 생각이잖아. 그럼 네. 본인 고르지 않을까? 아니, 하나, 저는 셋. 아론. 나도. 뭐 고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접시 가져가서 떼면 되네. 그렇지. 맞네. 그렇지. 그러네요. 어려운 거 아니네요. 깻잎을 좋아. 한 장만 네. 먹을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럼 우리 뉴이스트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분위기상. 아 그냥 분위기상. 맞아. 기분에 뉴이스트는 이해할 수 없다. 네. 논쟁 2 한번 읽어주세요, 렌 씨.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불쑥 약속도 없이 주변 지나가는 길에 네 생각이 났다며 같이 놀자고 연락이 왔다. 이때 나는 집에 부르거나 나가서 같이 논다.
VS 거절하거나 바쁜 척한다.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를 거. 저는 저 끝나서 다 네 먼저 먼저 하세요. 전 거절. 아 진짜? 아 미연이 거절하지. 아니 뭐 제가 아 싫어라고 하진 않겠지만 네. 뭔가 다른 일이 있거나 이렇게 둘러대서 얘기를 하겠죠. 난 모른다. 저는 예, 그 슈퍼 J여가지고 뭐? J MBTI가 J여가지고 아.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약속 잡는 걸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네. 네 전 부른다 집으로 왜냐면은 그 근 주변이잖아 네, 네 그러면은 지나가다 생각이 났다 나서 전화 왔다 하면은 나는 좀 고마울 것 같아 오 진짜 어. 저도 거절입니다 오 진짜 아, 일단 저도 민현이랑 비슷한데 귀찮다 먼저 약속을 잡지 않는 일에 갑자기 투입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보통 휴일에서 집에서 쉴 때 저만의 플랜이 있어요. 있지 다 있죠. 네, 어떻게 쉴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지 좀 뭐를 좀 할지 뭐 청소를 할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다 플랜이 짜여 있는데 맞아. 그 플랜이 깨지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거절 제가 지금까지 뭐 저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거절했었던 것 같아서 저도요. 네 거절이라고 네. 할게요. 네 아론 형은 저는 집으로 부를 것 같아요. 형은 뭐 그런 스타일이지. 뭐 쉬는 날에 뭐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불러서 문제예요. 진짜 너무 불러서. 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성격마다 이거는 하나로 의견을 합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거 합칠 수가 없지. 이거는 개인의 이거는 너무 확고하다. 확고하긴 한데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이 콘텐츠의 의미에 맞게 우리는 그냥 다수결로 그래요. 네. 수락으로 누가? 하자. 뉴이스트는 수락. 그래. 세 명이 수락이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뉴이스트는 수락. 네, 함께 수락. 즐기겠습니다. 네. 친구와의 여행. 친구는 무계획이라 내가 도마타 맛집 투어를 컨셉으로 여행 플랜을 짰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저녁 계획했던 식당을 찾아가니 갑작스레 휴점인 상황. 나는 이때 새로운 맛집을 탐색해서 간다. 그냥 아무데나 간다. 바로지. 저는 그냥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갑니다. 나도 그냥. 나도. 어, 아 이거는 너무. 그 뭐랄까 이미 한번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았어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이라고 함은 함은 피로가 많이 쌓였겠죠 피로도 많이 쌓이고 네. 많이 지쳐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뭐 또 거기서 새로운 맛집을 찾는데 왜냐면 저때 시간대에 갔을 때 배고플 시간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겠죠 아 실망감이 또 크겠는데 네. 근데 새로운 맛집을 탐색을 하는데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또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러면 그 배고픔은 짜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럼 여행의 마지막이 짜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 그래서 저는 맞아, 그냥 아무데나 가서 배를 채우고 네. 뭐 숙소에 돌아가서 술을 한잔 한다던가 그러면 좀 즐겁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무데나 간다 좋아요 민현이는 갈 거죠? 찾아서 네. 저는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저는 여행이라는 전제 하에 여행이라는 여행을 갔을 때는 저는 맛집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저 아무거나 먹고 그냥 맞아, 맞아. 배만 채우면 되는데 맞아 뭐 새로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는 굉장히 맛집도 많이 검색하고 약간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저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면 맛집을 뭐 저때 탐색을 하진 않겠지만 미리 찾아준 다른 맛집을 간다던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갈 수도 있어 네. 저는 그냥 옆집? 네 옆집 갑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가자.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맛집 옆집도 맛있어요 어, 왜냐면 또 나중에 아 우리 그때 여행 갔었잖아 우리 그때 안 열어가지고 옆집 갔었지 재밌었지 약간 이런 아, 것도 그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 맞아 그것도 또 추가 생겨나서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뭐 이건 네 명이 아무데나 간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간다로 네. 뉴이스트의 의견은 아무데나 간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가볼까요? 네, 네. 어, 두 번째 코너는 2022년을 맞이해서 나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들 평소에 이제 뭐 채팅 같은 거 할 때 이모티콘 많이 쓰나요? 쓰죠. 아,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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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플러스까지 좀 돈 내고 한다네. 그게 뭐야? 월에 얼마 내면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오 진짜? 저는 그거를 그럼?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모티콘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오늘은 또 멤버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론 형과 조금의 친분이 있는 네. 네. 선생님께서 맞아요.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 불러볼까요? 네. 성함 불러주세요. 찌바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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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바견 찌바 캐릭터를 대표로 캐릭터 작가로 활동 중인 동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동동이요? 네. 오, 아~ 이름이 귀여우신데요? 이모티콘을 진짜? 살짝 봤는데 아론 형이 지금 사용 중이신 이모티콘을 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 네, 귀엽고 시바견에 대해서 이모티콘 만드셨는데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입니다. 그럼 오늘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오늘은 이제 뉴시점 티콘이라고 네. 뉴이스트 멤버분들이 2022년을 맞이해서 본인을 캐릭터화도 해보고 네. 이 캐릭터로 이모티콘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아,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 난 보고 따라 그리는 것도 못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다 네. 도와줄 거야.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든든한 지원군이지. 눈부터 그릴까? 아론님은 어떤 거 그리고 계세요? 저 닭이요. 아, 닭. 네. JR님은 저는 거북이를 거북이 그리려고 네. 좋습니다. 아득하면 진짜 사람 캐릭터로 저는 작가님이 네. 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좋습니다. 한번 그 네, 그려보겠습니다. 코를 못 그리겠어. 계속 동물이 돼가는 사람이. 아. 맞아. 사람 코는 그리기가 어려워. 오, 우와 이게. 야 어떻게? 야 이 이게 좋네. 야, 그건 아니지 민기야. 왜? 지금 무섭잖아. 안 무서워. 봐봐 뭔데? 꼭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어도. 네. 네. 야, 코가 너무 리얼한데? 어, 그러네. 전 된 것 같아요. 네. 다 그렸어요. 데코 먼저 하면 되겠다.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어. 이모티콘 작업하는. 어? 이거를요? 이게 이모티콘이 돼요? 네. 오 그래요? 네. 작가님과 함께라면. 그럼 이제 저랑 네. 이쪽에서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 가이드를 선택하셔서 이 네. 위에 입히셔도 되고 완전히 새롭게 그리셔도 돼요. 아 여기 이걸 보고요? 되게 여기서? 네. 아. 아, 저걸 보인다고 여기에? 네, 내가 하는 보고 게? 있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 귀여운데? 야, 민기야, 너는 진짜 징그럽니? 약간 쾌걸 근육맨 이세 나올 것 같은데. 총은 왜 들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뭐? 그냥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민기가 빌런 쪽을 잘 만드네, 그러니까. 캐릭터화를. 빌런. 진짜 지옥에 나오는 괴물 같네. 아우씨, 무섭다, 야. 저는 아까 작가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 바른 생활 청년을 그렸는데 이제 귀엽다. 포인트로 왕관을 씌워서 또 그 황제 황제민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귀엽다. 네, 그래서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잘했네요. 네. 근데 이건 조금 상체가 더 긴 거는 귀여움을 묘사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저랑은 다르긴 한데 저랑은 다르긴 한데 네. 이모티콘은 대체적으로 상체가 길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체가 귀여움이죠. 귀여움. 저는 이제 닌자 잘했다. 거북이를 너무 많이 그렸어서 이번에 좀 새롭게 닌자 컨셉의 거북이를 그려가지고 종현이가 또 종현이 그림만의 특징이 있는 게 이 눈. 아 맞아.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캐릭터 그릴 때. 네, 저 눈을 네모로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아. 네, 네모 눈을 좋아합니다. 맞아, 이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웃는 상보다 약간 화난 상의 그런 캐릭터들이 귀엽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치킨 부끄러운 닭 그렸습니다. 아니 여기 밑에 이거 왜 안 해? 이제 저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이제 항상 러브들 보면 부끄러워 하니까 제가 이제 눈을 피하면서 아~ 네. 귀엽다 형. 형이 약간 이모티콘의 정석으로 만든 것 같아. 끝이요. 이렇게 안녕. 한 이모티콘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와. 저기다 이제 HI 쓴 다음에 맞아요. 이제 HI 아 이런 식으로 거기다 글씨 이제 써야지 또. 오케이. 와 수염 긴 게 특징인 백호님의 백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성. 재밌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너, 네. 이거 해볼까? 오케이. 제가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미연이 되게 슥슥 잘하네. 슥슥 하는 거지 뭐. 진짜 오, 빨리 잘한다. 역시 과감하게 하는 거지. 역시. 아, 그 작가님. 네. 저 친구가 미술과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예. 고등학교 때 미술과였어요. 와. 이름 좀 날렸습니다. 오. 굉장히 약간 나쁜 아이. 눈이 약간 다시 나쁜 아이로 바뀌었어요. 바른 생활 맞아? 바른 생활 아닌데 나쁜 아이인데? 약간 불리 느낌이야? 어. 여기서 가장 네. 포인트가 되고 싶은 부분이 어디예요? 포인트 왕관이요, 왕관. 왕관. 색을 네. 한번 잡아볼게요. 노란색이죠, 왕관은. 그렇죠. 저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원래. 진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색을 나는 그런 운세를 보면은 행운의 색깔을 알려 주잖아. 어릴 때 노란색이 내 행운의 색깔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평생 내가 노란색이 행운의 색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만 노란색이 내 행운의 색깔이더라. 하루 운세 그거? 네, 근데 그걸 데뷔하고 몰랐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이러면 노란색을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야. 행운의 색깔이니까. 근데 행운을 줄 줄 알고? 그 어릴 때 그 날짜에 그 색깔이 노란색이었던 거야. 맞아, 그거 뭔지 알아. 일단 맞아. 네, 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제이 내가 가보도록 하지. 재밌네, 재밌네. 저 하는 거. 종현이 뭔가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그렸네. 좋습니다. 좀 완성입니다. 아, 귀엽다. 연보라. 우와, 잘했다. 네모가 특징. 네, 네모가 특징인 주석입니다. 이제 작가님 긴장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하나 더 그렸어요, 이거.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3D. 별로 한번. 괜찮아요?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근데 나 저런 이모티콘을 어디서 본 것 같아. 아, 저 별? 이제 민기 이제 표준 의욕 뜬다 이제. 아니 아니. 삼각김밥. 삼각김밥. 저런 이모티콘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편의점 이모티콘 시리즈 있을걸? 그지? 맞아, 이게 지나가다가 봤다니까. 빙고나 할래? 빙고 할까? 빙고나 하자. 야, 미선아, 빙고 할래? 숫자로? 아까 했잖아! 오! 어? 오 하고 난 7. 이제 네. 차례. 별은 무슨 색으로 하고 3? 싶으세요? 별은 노랑이 예쁘지 않을까요? 노랑 아니면 파란색? 나 파란색이요? 6! 아니면 빨간색 캔겨. 빨간색은 너무 징그러워. 나는 14. 캐릭터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야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진짜 저 이모티콘 캐릭터 이름도 정했어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오! 닭 쳐다본다. 네? 페이스! 잘해주세요. 아, 역시 있지. 액션! 네, 저희가 또 동동 작가님하고 함께 이모티콘을 다섯 가지 네. 만들어 봤는데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조금 그림을 저희가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좀 제대로 된 이모티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되고요. 그렇죠. 우리 러브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오늘 뭔가 앞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러브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는? 적거나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항상 아쉬웠죠. 근데 맞아.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팁을 얻어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하면서 그런 느낌이어서 네,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작가님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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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밑에서 찍는 게 민기야, 다리가 길었는데? 민기야, 설마 너 여보세요야? 맞아. 이렇게? 야. 그 우리 논두렁 여보세요 기억나? 아 알지 알지. 약간 그 감성. 아, 나 바로 생각났어 지금. 어떡하지? 영감이 왔어 지금. 아, 나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나 영감이 왔어. 민기야 뭔데? 다음 사진 기대해라. 오케이. 여기 앉아봐봐.
앉아. 아, 누워봐봐. 누워라고? 어, 누워봐봐. 이렇게? 사복으로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나 술 먹고 자는 거야? 어. 맞아. 고주망. 그거지, 민기야. 그, 좋아해 너를 해. 그 여자. 내가 뭐야? 어. 야. 내가 뭐야? 여기 차 있어. 아, 양쪽, 양쪽. 이거 뱅 아니야? 양쪽. 어? 내가 마지막 실장님이야? 맞아.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어? 민기야. 네. 나 여기 옆에 가서 이분이랑 턱 받침하는 거 똑같은 포즈 해주면 안 돼? 어? 좋아 좋아. 야, 민기야 너가 더 웃기다. 에이. 오케이? 어. Thank you. Wow. 정말 헐리우드 배우 못지않은 미모 최민기. 네, 이렇게 브이로그 저희가 또 함께 보는 컨셉으로 약 반년간 우리 멤버들이랑 한 명씩 모두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뭐 멤버들, 저를 비롯한 멤버들의 네.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네. 러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러브들도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또 앞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콘텐츠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숙소 생활을 안 한 지 이제 한 3년? 그쵸? 맞아요. 2년에서 네. 3년 차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바뀐 그런 생활 패턴들이나 네. 뭐 바뀐 일상들에 대해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뭔가 그냥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끼리 또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뭔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뭔가 네.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솔직한 그 일상생활을 보여줬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러브들도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한 콘텐츠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멤버들이 진짜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 되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뭔가 그냥 똑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반가운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러브분들도 친구들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오. 아, 친구들끼리 일상 공유하는 것처럼 재밌겠는데요? 그건 재밌겠네. 추억으로 남겨도 좋잖아요. 그럼 아, 한번 그쵸.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Electro Band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